앞머리를 자르다를 중국어로 剪刘海라고 합니다. 자, 剪. 네, 우리 배운 어휘죠. 剪发에서 배웠습니다. 머리를 자르다요. 아, 你剪发了. 머리 커트하셨네요. 자, 이 한자가 자를 전자입니다. 우리 칼도자를 빼면은 앞전자가 되죠. 네, 그리고 칼도자가 있으면 자를 전자가 됩니다. 우리 가위를 중국어로 지엔즈라고 했습니다. 네, 자를 전. 그리고 발음은 지엔. 네, 발음 비슷하죠? 자, 리우하이는 앞머리입니다. 그 리우하이는 사람 이름에서 비롯된 말인데요. 옛날에 이 리우하이라고 불리는 남성이 앞머리를 자르고 다녔는데, 당시에는 그 모습이 상당히 괴상하게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앞머리를 자르고 다니면, 너 리우하이 같다 라고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앞머리를 자르다. 剪刘海. 你剪刘海了. 아유, 앞머리 잘랐네요. 有刘海好看还是没有刘海好看?자, 하이시 선택 의문문이죠. A 하이시 B. A이냐 B냐. 네, 영어의 OR입니다. A가 여기까지고요. B가 자, 뒷부분이에요. A냐 B냐.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됩니다. 선택 의문문을 만들죠. 의문조사 마가 필요 없습니다. 요 리우하이. 앞머리가 있는 것이 好看 예쁘냐? 하이시 아니면 没有 리우하이. 앞머리가 없는 게 好看 예쁘냐요. 앞머리 있는 게 예뻐요? 아니면 앞머리 없는 게 예뻐요? 라는 표현입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有刘海好看还是没有刘海好看? 有刘海好看还是没有刘海好看? 앞머리 있는 게 예뻐요. 你有刘海好看? 有刘海好看. 아, 앞머리 없는 게 예쁘네요. 你没有刘海好看. 没有刘海好看. 자, 美发师. 네, 미용사, 헤어 디자이너인데요. 미용을 이렇게 보조해 주시는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도 美发师라고 부릅니다. 您好,我是 Jane.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인입니다. 아, 您好,我是 Jane. 今天为您服务. 네, 오늘 당신을 위해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今天, 네, 오늘이죠. 내일은 明天, 네, 어제는 昨天입니다. 为는 무엇을 위해. 네, 전치사가 되겠죠. 당신을 위해, 为您服务. 복무하다, 서비스하다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당신을 위해서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今天为您服务. 네, 샴푸 보조사이죠. 先洗头发吧. 네, 先은 우선 샴푸 하시죠. 샴푸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先洗头发吧. 네, 우선 先 먼저 洗头发. 네, 샴푸하다요. 머리를 감으시죠. 바는 청유예요. 뭐뭐 하자. 뭐뭐 합시다. 우선 샴푸부터 하시죠. 네, 샴푸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您好,我是 제인. 今天为您服务,先洗头发吧. 자, 그랬더니 顾客, 네, 고객이죠. 你好, 네, 谢谢라고 말하면 되겠죠.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你好, 谢谢. 美发师, 네, 우리 미용사라는 뜻도 되고 미용 보조사라는 의미도 됩니다. 请跟我来, 네, 저를 따라오세요입니다. 자, 여기서의 跟은 뭐뭇을 따라라는 뜻이에요. 네, 누구누구 와라는 의미도 되지만 이 문장에서는 뭐뭇을 따라서라는 의미도 됩니다. 请跟我读, 그럼 저를 따라서 읽으세요. 请跟我说, 저를 따라서 말해보세요. 네, 뭐뭇을 따라. 请跟我来. 네, follow me예요. 저를 따라오세요. 请跟我来. 네, 이쪽으로 오시죠. 这边洗头发. 这边. 네, 이쪽이에요.
저边 혹은 저리, 네, 저儿 다 됩니다. 저이边, 저리, 저儿 다 이쪽이란 뜻이에요. 시토파, 머리를 감다요. 시토파, 네, 줄여서 시파라고 합니다. 혹은 시토, 머리 두 자만 써서 시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샴푸 도와드리겠습니다. 저이边 시토파, 칭 저儿坐, 여기 앉으세요라는 의미입니다. 칭 저儿坐, 네, 혹은 칭 저, 저儿, 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돼요. 절과 조가 바뀌어도 돼요. 순서가 칭 절조 해도 되고 칭조절다 가능합니다. 왕후 만말 당샤. 네, 왕후는 뒤로예요. 뒤로 만말 천천히 당샤 누우세요. 네. 자, 왕후에서 이 왕이라는 것은 우리 왕래하다. 그때는 이제 동사이고요. 여기서는 전치사입니다. 네. 뭐뭇을 향해, 뭐뭇 쪽으로 라는 방향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왕호는 뒤쪽으로, 왕치에는 앞쪽으로. 네, 여기서는 왕호, 뒤로, 뒤쪽으로, 만말, 천천히, 어떻게 해요? 당샤, 누우세요. 자, 이 탕은 우리 누울 당자입니다. 네, 눕다라는 의미예요. 당샤, 누우세요. 이때 샤는 어떤 결과 보어, 고정을 의미합니다. 네. 뒤쪽으로, 뒤로, 천천히 누우시죠. 왕호, 만말, 당샤. 舒服吗? 네, 편안하다요. 몸이나 마음이 편안하다. 舒服吗? 네, 편안하신가요? 用毛巾, 遮一下脸. 자, 用毛巾, 毛巾. 네, 뭐뭇으로, 用은 뭐뭇으로, 毛巾은, 네, 털모자의 수건 건자이죠. 수건이라는 의미예요. 수건으로라는 뜻이죠. 용 마오진, 네, 수건으로 뭐 하겠다라는 거죠? 저 이샤리엔, 자, 이 저라는 한자 동사입니다. 가릴 찾자요. 그러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이렇게 덮어주겠다라는 의미죠. 동사 뒤에 저 뒤에 이샤는 무슨 뜻이라고 했죠? 한번 뭐뭐 해보다, 좀 뭐뭐 해보다. 네, 동작에 걸리는 시간이 짧고 어투를 부드럽게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동사 뒤에 그냥 습관적으로 붙어요. 네, 뭐 앉으세요 할때 쪼이샤, 좀 기다리세요, 덩이샤. 여기서는 쪼이샤. 네,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주겠습니다. 이 리엔은 얼굴이죠. 네, 리엔. 그래서 시 리엔 하면은 세수하다요. 용 마오진 쪼이샤 리엔. 수건으로 얼굴을 이렇게 가려주겠습니다. 덮어드리겠습니다. 네, 수건으로 얼굴 가려드릴게요. 수위원 怎么样? 그랬습니다. 수위원 뭘까요? 물 온도이죠. 네, 물 온도가 怎么样? 어떤가요? 뜨거워요? 차가워요? 묻는 거죠. 네, 수위원 怎么样? 물 온도 어때요? 네, 적당한가요?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해 다 되셨습니까? 또 明白了吗? 자, 그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好, 请跟我读. 네, 따라 읽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제인입니다. 您好,我是 제인. 오늘 당신을 위해서 서비스 해드릴 거예요. 우선 샴푸부터 하실까요? 今天为您服务,先洗头发吧.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你好,谢谢. 이쪽으로 오세요. 저를 따라오세요. 请跟我来. 请跟我来. 이쪽에서 샴푸하세요. 샴푸 도와드리겠습니다. 这边洗头发. 这边洗头发. 여기 앉으세요. 请这儿坐. 네, 혹은 请坐这儿. 네. 뒤로 천천히 누우세요. 뒤로 천천히 누우세요. 往后慢慢躺下. 往后慢慢躺下. 편하신가요? 편안하세요? 舒服吗? 舒服吗? 往后慢慢躺下. 舒服吗?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드릴게요. 用毛巾遮一下脸. 用毛巾遮一下脸. 물 온도는 어떠신가요? 水温怎么样? 水温怎么样? 이렇게 여러 번 연습하셔야 여러분 것이 됩니다. 반복 학습을 통해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1번 갑니다. 오늘 당신을 위해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찐티엔, 웨이닌, 네, 무엇을 위해, 웨이. 자, 서비스하다 뭡니까? 후우죠. 후우. 찐티엔, 웨이닌, 후우. 서비스하다입니다. 우선 샴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샴푸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엔시 도우파바. 시엔시 도우파바. 찐티엔, 웨이닌, 후우. 시엔시 도우파바. 자, 저를 따라오세요. 칭, 뭐뭇을 따라 뭡니까? 건 원라이죠. 네, 여기서의 건은 뭐뭇을 따라. 칭, 건 원라이. 네, 저를 따라 읽으세요. 칭, 건 워두. 이쪽에서 샴푸하겠습니다. 저이비엔, 시 도우파. 저비엔, 이쪽이에요. 네, 저 해도 되고, 저리, 혹은 저비엔, 다 좋습니다. 저비엔 시 도우파. 칭, 건 원라이. 저비엔 시 도우파. 자, 여기 앉으십시오. 칭, 저 쪼. 뒤로 천천히 누우세요. 그래서 뒤로가 뭡니까? 뭐뭐을 향해서, 그래서 전치사 왕이죠. 왕호. 네, 앞으로는 왕치엔. 만말 천천히 당샤 누우세요. 자, 천천히가 부사예요. 당샤를 꾸며줍니다. 네, 만말 당샤. 왕호 뒤로 만말 당샤. 네, 뒤로 천천히 누우세요. 편안하십니까? 舒服吗죠? 네, 舒服吗? 请这儿坐. 왕호 만말 당샤. 舒服吗?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드리겠습니다. 용 마오진, 자, 가리다. 저 이샤리엔. 그래서 용은 뭐뭐으로, 네, 영어의 위드예요. 마오진, 수건이죠. 네, 용 마오진, 수건으로. 한국어 어순과 같습니다. 네, 저 이샤리엔. 네, 이것만 다르죠. 동사, 그 다음 목적어예요. 리엔이 목적어가 됩니다. 네, 얼굴을이에요. 얼굴을. 저 이샤, 좀 가리다. 그래서 동사 뒤에 이샤는 한번 뭐뭐 해보다, 저, 좀 뭐뭐 해보다 습관적으로 붙죠. 동사 뒤에 붙습니다. 이샤는. 칸 이샤. 그러면, 좀 보세요. 팅 이샤. 좀 들어보세요. 수온 怎么样? 네, 물 온도는 어떻나요? 네, 좋습니까? 뭐 이런 의미죠. 용 마오진 저 이샤리엔. 수온 怎么样? 용 마오진 저 이샤리엔. 수온 怎么样?